안녕하세요. 탐구 생활입니다. 아, 벌써 여름이 다 갔습니다.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왔죠. 봄과 가을은 참 짧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방 또 겨울이 옵니다. 근데 우리 캠핑하시는 분들이 올해 봄에 처음 캠핑을 시작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름에 시작하신 분 아니면은 작년부터 이렇게 캠핑을 쭉 해오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주 오래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전달하고자 하는 제 경험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인데요. 오늘은 캠핑을 겨울에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겨울에 뭐를 준비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제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캠핑에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뭐 캠핑을 하려면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다 준비하고 캠핑을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처음에 없이 시작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또 캠핑하는 그런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계 캠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를 해야 될지를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순서를 바꿔서 준비하다 보면 막 뒤죽박죽 먹을 건 엄청 많이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전기장판이 없어. 뭐 친구는 핫팩 가지고 사용하는데 나는 핫팩을 가지고 왔더니 도저히 나는 추워서 못 자겠어.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동계 캠핑에도 가장 중요한 게 잠자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쉴 때 난방.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구류,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도구, 내가 잠시 쉬거나 잠잘 때 이 공기를 난방할 수 있는 난방기,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차도 중요하고 타이어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동계를 갖추는 거는 있겠죠. 하지만 차량의 월동 준비를 하는 거는 캠퍼분들 뿐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캠핑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선 침구류에는 뭐가 있을까? 우선 침구류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기장판을 쓸 것이냐, 핫팩을 쓸 것이냐, 아니면 나는 1700방짜리 이상으로 해서 침낭 하나를 버틸 것이냐. 근데 보통 분들 1700방짜리 침낭 하나로 버티려면 거의 극한 캠핑이에요. 그리고 1700방짜리는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보통 막 60만원, 70만원 이렇게 줘야 침낭 하나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핫팩을 터뜨려 놓고 자면은 그냥 이렇게 안에가 춥지 않고 그냥 살짝 훈훈하면서 온기는 느껴지는 그런 정도고요. 이제 가장 편안하게 주무시는 방법이 전기장판을 깔고 자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집에서도 전기장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깔고 자야지 이제 따뜻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잘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 침낭 안에 이렇게 다리 오그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자는 거 잘 못 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자가지고. 그래서 저는 침낭을 쓰더라도 그냥 지퍼를 다 열어서 펼쳐놓고 그래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핫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침낭을 펼쳐놓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핫팩을 터뜨리게 되면 그 나가는 온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다 꽁꽁 싸매고 자야 되는 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럼 아침에 또 피곤하겠죠. 그럼 답은 뭐냐? 결국 전기장판이에요. 차박을 할 때 전기장판을 이렇게 깔고 그 위에 패드를 하나 깔고 주무셔야 되거든요. 전기장판이 이불 밖에 온도가 많이 차갑다 보니까 전기장판 위에 패드를 깔지 않으면 온기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살에 닿는 부분만 따뜻하고 포근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장판 위에 극세사 패드 같은 거, 우리 매트 패드라 그러죠. 극세사 패드 요새는 캠핑용도 1인용으로 잘 나와요. 그런 패드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깔고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장판을 쓰는데 또 전기장판에도 두 가지가 있죠. 이 전기장판이 또 AC와 DC로 나눠져요. 그러면 AC는 220V 제품, 우리가 가정에 있는 거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DC는
12V 전용 제품이에요. C가 잭 소켓으로 꽂아서 사용하는 건데 AC 장판과 DC 장판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AC 장판은 안에 열선 코일이 많이 감겨 있어요. 그리고 전압이 220V라 세기 때문에 시작 지점과 이 열선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온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뭐냐? 골고루 뜨시다는 얘기겠죠. 열선 많이 감겨 있고 전압이 세서 끝까지 잘 가다 보니까 골고루 따뜻해요. DC 전기장판은 12V와 220V 거의 20분의 1배에 달하는 20분의 1배밖에 안 되는 전압의 양이 이 선을 다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하지만 지나가다가 이 저항에 의해서 열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기장판을 세게 틀어놨어. 시작하는 부분은 엄청 뜨겁고 끝나는 부분은 미지근해요. 거기에다가 또 코일까지 듬성듬성 감겨 있어요. 물론 뭐 DC 장판이 전자파가 안 나온다고 많이들 하는데 AC 장판도 요새 전자파 안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난방의 차이점도 있지만 제품값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AC 장판 1인용 3-4만 원이면 좋은 거 사요. 탄소 카본 매트, 전자파 덜 나오는 거 좋은 거 사요. 근데 DC 장판을 그 정도의 퀄리티를 사려면 15만 원 정도를 줘야지 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고장도 잘 나. 따시지도 않아. 저는 220V AC 전기장판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등에 훈장이 3개가 있어요. 제가 DC 전기장판을 3번을 바꾸고 AC 장판으로 넘어왔는데 DC 전기장판은 우리가 보통 온도 조절을 하는 조절기를 머리맡에 놓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뜨거운 부분이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장판 쪽으로 자다 보면 여기가 그냥 아 뜨뜻하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집이 생겼어요. 전기장판이 녹아버리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게 저온 화상이라고 해요. 그래 우리가 막 너무 뜨거운 거를 못 느끼는데도 화상이 입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뜨거운 걸 딱 잡았을 때 아 뜨거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살짝 아 따뜻하네. 근데 저온 화상이 입습니다. 그리고 12V DC 장판이나 12V 전기 장판을 들고 1월 달에 눈이 엄청 와서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 나가서 잤는데 7단까지 올려도 안 뜨십니다. AC 장판은 1단에 만나도 진짜 엄청 뜨시게 자는데 DC 장판은 7단까지 있는데 7단까지 넣어도 안 뜨셨어요 하나도. 그래서 DC 장판을 3개를 샀는데 다 비싼 거예요. 10만 원 넘는 거. 3개를 사서 3개를 쓰다가 다 타버렸어요. 그 전기 들어오는 부분에 열선과 이어지는 이음새 부분이 다 타가지고 3개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AC 장판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일단 AC 장판 안전합니다. 따뜻합니다. 가격 쌉니다. DC 장판 안전하지 않아요. 비싸요. 고장 잘 나요. 따뜻하지 않아요. 이거는 DC 장판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아할 얘기인데 저는 그냥 AC 장판을 쓰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낭과 이불이 있는데 침낭은 보통 경량으로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불은 집에서 덮는 거다 보니까 부피도 크고 조금 무거운 것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침낭을 펴놓고 자면 길이가 이렇게 사람 침낭은 경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람 키 길이에 딱 맞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불은 그래도 저희가 자는 거 이래 누워서 자면은 저희보다 훨씬 크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겨울에는 자다 보면 이 발 쪽을 우리가 문에다가 넣어 트렁크 쪽에다가 넣고 자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자다 보면 이불 침낭 밖으로 발끝이 나와서 자꾸 트렁크를 쳐요. 그러면 트렁크 문이 차갑잖아요. 잠이 깹니다 자꾸. 근데 이불은 크니까 나오질 않아서 트렁크 문을 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불은 침낭보다 넓고 그렇기 때문에 덥고 자면 아침에 집에서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런 개운한 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침낭에서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우 뭔가 이거 뭐 혹한기 훈련 나온 것도 아니고 꼭 군인들 훈련 중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AC 전기장판 쓰고 집에 있는 이불 가지고 나와서 덮고 그러면 뭐 해결이 됐죠?
친구로는 해결이 됐죠. 근데 이제 AC장판을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뱅크를 준비하셔서 차박을 가셔야 AC장판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파워뱅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인버터까지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주방. 우리가 나가서 잠은 잘 수 있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캠핑의 즐거움이 또 먹는 건데 먹는 거를 자 어떻게 해 먹을 것이냐. 나는 쉘터를 치고 그 안에서 뭐 음식을 해 먹을 거야. 겨울에는 스텔스 차박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뭔가 이렇게 감성을 느끼고 싶고 그런 분들은 쉘터를 하나 치고 거기에 테이블 피고 의자 놓고 난로 놓고 앉아서 이렇게 바깥에 눈 오는 것도 보면서 음식을 해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거의 다 로망이에요. 사실 스텔스 차박은 별로 분위기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쉘터에서 쉴 때 음식을 해먹을 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전기로 갈 거야. 나는 가스로 갈 거야. 자, 전기로 하게 되면 그냥 가정에서 쓰는 것처럼 인덕션이나 쿠커, 커피포트 갖다 놓고 끓여서 하면 정말 편합니다. 장점은 바람이 불어도 가스 불이 흔들리지 않고 밥할 때 전기밥솥에다가 쌀 씻어서 놓고 딱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밥이 돼요. 근데 가스에 냄비밥을 하잖아요. 밥 다 될 때까지 계속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요. 뭐 밥 눌러놓고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한다는 얘기죠.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들고 나와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이제 전기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 파워뱅크가 용량이 커야 돼요. 밥도 전기밥솥, 커피포트도 전기, 그 다음에 인덕션도 가지고 다니고 뭐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280A는 있어야 1박 2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중에 나오는 파워뱅크 중에 휴대용 들고 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밥하다가 저 100A, 뭐 120A 이런 거는 밥하다가 전기가 다운돼서 생쌀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기 제품으로 나는 가고 싶다 하면은 파워뱅크를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해서 280A 이상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나는 가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스를 하게 되면은 또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냐면 장점은 일단 캠핑하는 기분이 나요. 가스불에 떼서 삼겹살 구워 먹고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캠핑을 하는 맛이 나고 뭔가 우리 야전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영상 찍을 때 분위기도 잘 나오고 감성도 살아요. 하지만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밥할 때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음식할 때 가스 냄새 계속 나요. 추운데 겨울에 쉘터 안에서 난로 펴놓고 가스불 켜고 하잖아요. 그럼 코가 비염 있는 분들은 그 가스불에 코가 막혀가지고 코맹맹이도 되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제가 가스를 써보니까 그 가스통이 한겨울에 잔량이 많이 나와요. 이만큼 가뜩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쓰면 온도가 조금만 떨어지면 가스불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잔량도 많이 남고 이만큼 남는 거를 밑바닥에 남는 거를 집에 가지고 가서 다 터뜨려 가지고 또 재활용해 버려야 되고 쓰레기도 어디 가서 2박 3일 캠핑하고 오면 가스통만 이만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많이 나오지 잔량 많아서 버리는 거 많아지지. 여름에는 가스가 잔량이 별로 없지만 겨울에는 날이 추워져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물 끓이려고 가스 틀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렇게 좀 단점이 사실 더 많아요. 가스가 사용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파워뱅크를 판매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가스의 장점은 뭐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 목돈 안 들이고 그냥 버너하고 이런 거 소소하게 사서 슈퍼에 가서 가스만 사가지고 가면 그러한 단점은 장점은 있지만 일단 조금 위험하고 그런 쓰레기 많이 나오고 한겨울에 날 추울 때 잔량이 많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낭비되는 그런 가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은 저는 좀 전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또 산에 캠핑을 가게 되면 산에는 이 발화성 물질을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라이터, 가스버너 이런 거 가서 라면도 못 끓여 먹어요, 산에 올라가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전기로 라면 끓여 먹고, 전기로 커피 끓여 먹고, 그러시면 돼요. 여러모로 전기가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전기를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럼 먹는 거의 기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기 난방이 있어요. 한겨울에 우리가 우리 시골에 옛날에 불 때는 아궁이에 불 때는 집들 보면은 바닥은 막 절절 끓어서 장판이 탈 정도인데 위에는 너무 추워서 걸레를 빨아갖고 놓으면 걸레가 아침에 뻗어 얼어 있어요. 그런 경우 아마 저의 연령대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차박을 하던 텐트에서 자던 쉘터에서 자던 물론 캠핑 가서 뭔가 호텔급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바닥도 따시고 공기도 따시면은 진짜 캠핑이 즐거워져요. 근데 바닥은 따신데 공기는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 맹맹거리고 이러고 일어나면 캠핑이 점점 싫어집니다. 뭐하러 나가서 구고생을 해야 돼? 가기 싫어. 짐도 너무 많고 가기 싫어.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되거든요. 공기 난방을 어떤 걸로 할지가 정해야 돼요. 일단 공기 난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석유나 휘발유 가스가 들어가는 난로.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그 다음에 전기 히터.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름을 떼는 난로. 쉘터 안에다가 난로를 펴놓고 이렇게 음식도 해먹고 하면은 뜨끈뜨끈하고 뻘건 불만 봐도 이렇게 온기가 느껴지고 따뜻하고 좀 감성도 살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에요. 따뜻하고 감성 살고 뭔가 이렇게 좀 캠핑하는 그런 분위기 나잖아요. 근데 그 기름난로의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짐이 커요. 부피가 크고 캠핑 짐 중에 가장 큰 부피를 자랑하는 게 기름난로예요. 그러면 우리 SUV에 난로 하나 올려놓으면 다른 짐을 이만큼을 못 실어요. 그건 또 난로를 가지고 가면 또 기름통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주유소 찾아서 또 기름 넣어야 돼. 석유 요즘은 아무 주유소에서는 안 팔아요. 석유를 파는 주유소가 따로 있어요. 그거 사기 위해서 그 비싼 휘발유를 떼고 또 석유를 사러 가야 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통 아무리 구멍을 잘 막아도 차 안에 기름 냄새가 많이 퍼져요. 배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난로도 내리고 기름통도 내렸는데 석유 냄새가 차 안에서 계속 나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 또 석유 난로를 쉘터 안에 우리가 차박을 하면은 도킹 쉘터를 치고 또 별도로 쉘터를 치면 또 그 쉘터 안에 기름 난로를 펴잖아요. 텐트, 캠핑 용품, 내 옷, 머리 아주 기름 냄새가 다 뱁니다. 우리 코는 조금만 적응을 하면 그 기름 냄새를 못 맡지만 이 옷은 아니에요. 그 기름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름 방앗간에 가면은 항상 기름 냄새가 나듯이 그 석유 난로도 차에 실어놓곤 쉘터에 펼쳐놓곤 이래도 계속 그 기름 냄새의 잔량이 코를 계속 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장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전기 히터. 전기 히터가 사실은 가장 깔끔해요. 차 안에서나 쉘터에서나 전기 히터를 쓰면은 냄새도 없이 위험하지도 않고 굉장히 조용하고 깔끔합니다. 근데 전기 히터가 이제 용량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보통 400W 정도 먹는 히터는 SUV나 스타렉스, 스타리아 같은 데에서 켜놓고 꽂아놓고 1단에만 놓고 주무시면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단 문은 요만큼씩 열어놓고 주무셔야 돼요. 히터는 전기건 무시동이건 난로건 다 문은 열어놓고 자야 돼요. 왜냐하면 산소가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전기 히터라고 해서 산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은 열어놓고 주무셔야 되고요. 전기 히터는 가장 깔끔해요. 가격도 저렴해요. 기름 난로에 비해서. 근데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전기를 많이 먹어요. 보통 400W짜리나 1kg짜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400W짜리 전기 히터 시간당 25A씩 전기를 먹어요. 그러면 하룻밤 10시간을 떼려면 250A의 전기를 먹는 거예요. 걔 혼자. 그러면 아까처럼 뭐 전기장판 떼고 뭐 전기 이런 거 해먹고 뭐 전기 히터가 그럼 전기가 도대체 얼마 있어야 돼? 내가 캠핑을 모든 걸 전기로 하고 싶다 할 때는 400A 이상 갖고 있어야 1박 2일을 할 수 있어요. 난방기까지 쳤을 때. 근데 난방기를 빼면 280A만 해도 되고요. 내가 난방기를 전기로 하겠다 하면 400A 이상 하셔야 1박 2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전기 히터의 가장 단점은 전기를 많이 막는다는 거고 그 외에는 단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기 난방의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죠. 무시동 히터가 이제 가장 좋은 점은 휴대성입니다. 물론 휴대형도 있고 매립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휴대형 말고 이제 매립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립형은 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기름 호수도 차 연료 탱크를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름을 넣으러 따로 갈, 기름을 사러 따로 갈 필요도 없고 기름이 얼마만큼 있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차량 게이지에 기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짐도 없어. 매립했으니까 짐도 없어. 뭐 기름 사러 갈 일도 없어. 따뜻해. 난방기로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무시동 히터가. 근데 또 무시동 히터의 단점이 또 존재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면은 바람이 계속 나와서 공기를 데워주는 거다 보니까 무시동 히터는 공기가 금방 건조해집니다. 전기나 난로에 비해서 무시동 히터는 빨리 이 차 안의 공기가 건조해져요. 그래서 제습기를 트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문을 조금 더 열어놓고 자요. 그러면은 바깥 공기하고 어느 정도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건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의 단점은 이 토출구에서 나오는 바람, 식당이나 집에서 히터를 틀면 후 하고 바람 나오잖아요. 그 바람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송풍구에서 토출구에서 계속 후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온도 조절을 해 놓으면 바람이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바람이 훅 하고 나왔다가 또 온도가 올라가면 탁 멈췄다가 또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또 돌고 그런 순환을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밤새도록 자는 동안. 그거 말고는 저는 한겨울 난방으로는 사실 무시동 히터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송풍구에서 바람 나오는 거는 금방 적응돼요. 우리 사람의 귀가 코 아까 석유 냄새 날 때 조금만 지나면 잘 못 맡듯이 귀가 조금만 지나면 그 훅 소리가 금방 적응이 돼요. 그래서 잠을 푹 자게 돼요. 그렇게 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개운하고 기분도 좋죠. 노지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푹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트렁크 딱 여는 순간 넓은 강가에가 탁 펼쳐져 있고 거기에서 커피 한 잔 탁 끓여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은 뭐 세상 부러울 게 없죠. 제가 오늘 이렇게 동계 캠핑에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초보분들이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이 겨울 캠핑을 할 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은 거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제 얘기를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뭐 세세하게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피부로 이렇게 확 느낄 수 있는 점들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계 캠핑을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 많이 참고해서 하시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제가 지금 파워뱅크를 팔고 있지만 그 외에 이런 것들, 난방기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더보기란 설명란하고 하단에 전화번호하고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뭐 파워뱅크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로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탐구생활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